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겨울부터 봄까지 드실 수 있는 장아찌. 곰피와 신선한 생미역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장아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곰피는 칼슘 폭탄 덩어리라고도 하고 또 미세먼지와 혈관 해독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만드는 곰피 장아찌는 계절상 올해 마지막 장아찌가 될 것 같습니다. 곰피를 자세히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요. 또 다른 이름은 새미역으로 불립니다. 11월부터 봄철까지 제철이고 씹을 때 오도독한 식감이 아주 매력적이랍니다. 그래서 장아찌를 만들어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 새미역과 물미역 장아찌는 짜지 않고 담기 때문에 또 바로 담가서 먹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팔팔 끓은 물에 살짝 데쳐내겠습니다. 곰피를 세척하실 때는 굵은 소금을 넣고 바락바락 주물러 깨끗하게 씻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문지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팔 끓고 있습니다. 금세 넣자마자 파르스름 해져요. 보통은 장아찌를 간장 소스로 만들죠. 그런데 이번에는 계피를 끓여서 간장 소스에 계피 향이 더해져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곰피 장아찌랍니다. 미역도 데쳐줍니다. 색깔 보세요. 네, 파르스름한 너무 예쁘죠. 저는 이렇게 데쳐낼 때 파래스름할 때 이때가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곰피와 생미역을 데쳐내었으면 물에 여러 번 씻어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이번에는 간장물을 끓여 줄게요. 오늘은 간장물을 따로 만들지 않고 판매하는 간장 소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고급스러운 장아찌를 만들 거예요. 간장 소스를 활용하면 조리 시간이 더욱 단축이 되고 또 편리하고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아찌에 들어갈 재료 소개할게요. 곰피하고 생미역 2kg, 굵은 소금 1큰술, 오이고추 4개, 홍고추 2개, 간장 소스 1.8L, 소주 50g, 양파 1개, 계피 50g 준비해 주세요. 1.8L예요. 네, 계피 넣고 그리고 네, 소주 50g을 넣어줄게요. 간장물을 끓여서 식혀주는 동안 곰피와 야채를 썰어주겠습니다. 네, 윗부분은 잘라내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잘라주겠습니다. 될수록이면 물기는 좀 제거를 해주세요. 다 썰었는데요. 곰피와 물미역을 용기에 담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야채를 썰어주시는데요. 야채는 평소 좋아하는 야채를 넣으세요. 저는 양파, 오이고추, 홍고추를 썰어서 올려주겠습니다. 간장이 좀 배열하고 양파도 살살 넣어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간장물만 부으면 되겠죠? 간장물만. 간장물이 다 식었습니다. 계피를 넣고 끓인 간장물이에요. 이거 이제 장아찌에 부어주겠습니다. 달래가 좀 남아서 달래 여기다 살짝 몇 개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장아찌를. 오늘 만든 장아찌는요, 계피의 향과 곰피 특유의 맛이 조화를 이루어 오랫동안 보관해도 맛변함 없이 계피 향이 그대로 남아 식욕을 촉진시켜 준답니다. 간장물 1.8L에 지금 생미역과 그리고
곰티가 2kg 정도 들어갔습니다. 같이. 네. 다 되었죠? 드시는 방법은요. 간장물을 부어서 실온에 하루 두었다가 다음날 절인 물만 따라내서 한 번 더 끓인 다음 다시 부어서 냉장 보관하면요.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지난 장아찌입니다. 계피 특유 향이 참 좋네요.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계피향 나는 곰피 장아찌를 드시면요.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